여러분, 혹시 도수 높은 알코올로 코로나 일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소금물을 뿌리면 코로나 일부를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는요? 이 뭔 개소리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제로 코로나 19 초반에 퍼졌던 가짜뉴스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믿고 따라하다가 세계적으로 최소 8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들, 과연 제대로 처벌받긴 할까요?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가 심해지자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말이 어렵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만든 설명충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제 휴대폰을 일부러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새로 사거나 수리해야 되는데 그때 드는 돈이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일부러 부셨으니까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나한테 줘야 한다. 이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일부러 잘못을 했으니 너 반성하는 의미에서 네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줘라. 이러는 거죠. 이 제도를 앞으로는 가짜뉴스로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준 언론사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싸우게 되죠. 반대하는 쪽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법이라고, 찬성하는 쪽은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렇게 법을 바꾼다고 해서 가짜뉴스가 진짜 사라지냐, 이제 정말 가짜뉴스 없앨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아주 안타깝게도 이 법으로는 사실상 가짜뉴스를 없애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대체 어떤 점이 부족할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처벌 대상이 너무 좁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상법에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상법은 말 그대로 상인, 쉽게 말해 돈을 버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짜뉴스는 꼭 돈을 버는 사람이 만들거나 퍼뜨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장난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상법에 도입하면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짜뉴스로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끼치면 처벌받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다른 문제는 뭔데?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대책의 또 다른 문제는 처벌의 강도입니다. 쉽게 말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처벌의 정도를 손해의 5배로 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짜뉴스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다가 곱하기 5를 한 돈을 내라는 거죠. 그것도 늘 그런 게 아니라 최대치일 때 얘기입니다. 결국 2배나 3배 혹은 1.5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끼친 손해보다 많게는 5배나 많이 지급하면 가짜뉴스 안 만들고 안 퍼뜨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착하고 순수하신 분입니다. 근데요, 세상은 그렇게 착한 사람만 있질 않죠? 착한 사람만 있으면 애초에 이런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겠죠. 자, 다시 생각해보죠. 아까 가짜뉴스는 꼭 돈이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개인이나 회사 또는 세력이 얻는 이익은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가짜뉴스를 통해 경쟁 업체를 물리치고 큰 이익이 걸린 사업 기회를 가졌다거나 선거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누군가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면 어떨까요? 네, 이젠 다들 눈치채셨겠죠?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라는 처벌 강도는 가짜뉴스를 없애거나 예방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얻는 이익이 발생한 피해에 비해서 훨씬 클 경우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걸 전혀 막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손해라는 것이 항상 정확하게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그 형태도 다양하고 피해도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사업기회를 잃겠지만 누군가는 코로나19 초기처럼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수치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처벌은 어떻다? 발생한 손해 곱하기 5를 하는 게 최대치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어떨까요? 가짜뉴스 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죠. 그럼 어쩌라는 거야? 라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처벌을 강하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가짜뉴스 퍼뜨렸다고 평생 감옥에 가두는 건 좀 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가짜뉴스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해가 더 크게 만들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많은 형벌들이 따르는 방식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가짜뉴스로 얻은 이익의 2배 또는 매출액의 5% 같이 특정한 액수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이나 기관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어느 방송사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회사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쉽게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릴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이익보다 손해가 크면 옆에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도 그런 원리에 따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은 뭔지, 뭐가 부족한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가짜뉴스와 처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